스포츠에서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임늘솔입니다. 오늘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과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팀의 경기는 진부면민체육공원 B구장에서 경기가 펼쳐집니다. 이번 달 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예선전을 치른 후에 1, 2위가 토너먼트 진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 진출을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라인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배승현 감독이 이끄는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입니다. 오재민 골키퍼, 조승현, 이수혁, 김윤현, 정현원, 차도경, 8번 김태영, 9번 김태영, 김동건, 김흥렬, 이준희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이상호 감독이 이끄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주승민 골키퍼, 임동민, 박중현, 김대환, 권유민, 노무일, 강용훈, 최병욱, 김준하, 박민재, 이재호 선수가 선발로 출전합니다. 네, 주심이 경기 시작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주심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합니다. 화면 왼쪽에 흰색 상의를 입은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 화면 오른쪽에 줄무늬 유니폼을 입은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하겠고요.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중앙에서 돌파를 해나갑니다. 앞쪽으로 찔러주는데요. 그대로 찬스입니다. 왼발로 접어넣고 그대로 슛! 골! 들어갔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의 선제골입니다. 최병우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선제골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1대0으로 앞서나가면서 이른 시작부터 선취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이 실점이 없는 팀이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실점 기회를 제공을 했고 제주 유나이티드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엄청난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병욱 선수가 그대로 첫 슈팅을 첫 골로 만들어내는 아주 시원한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네, 안산 그리너스 선수들은 시작하자마자 선제골을 맞았기 때문에 지금 침자 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셋콤보를 노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수혁이 찹니다. 그대로 왼발! 골키퍼의 선방입니다. 주승민이 잘 따라가면서 쳐내고 있습니다. 공 나가지 공 나갔다는 주심의 판정입니다. 지금 왼발로 잘 찬 공을 주승민 선수가 멋있게 선방하는 모습이 중앙에서 오른쪽 측면을 한번 힐끔 봅니다. 최병욱 그리고 김대환에게 연결합니다. 김대환 앞쪽으로 살짝 내줍니다. 찬스인데 오른발 들어갑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의 추가골. 이재호 선수가 오른발로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입니다. 네, 지금 이재호 선수가 또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 20분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두 골을 연달아 넣으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지금도 전개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최병욱 선수가 중앙에서 또 연결을 해주고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또 김대환 선수가 최병욱 선수에게 내주고 최병욱 선수가 그대로 오른발로 때려넣는 두 번째 골이었습니다. 오른쪽 측면 돌파에 이은 중앙에서 패스를 주고 여기서 오른발로 때려넣는 최병욱. 그리고 선수들에게 오른손을 지켜들면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페이크 주고 오른발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헤딩! 하지만 골대 위쪽으로 벗어납니다. 김태영의 헤딩 슈팅이 있었습니다. 조승현이 올려주고 김태영이 헤딩으로 머리를 맞춰봤지만 골문 위로 날아가고 맙니다. 왼발로 올려봅니다. 그대로 머리를 제대로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대로 아웃되면서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의 골킥으로 이어집니다. 권유민이 왼발로 올려봤고 여기서 그대로 제대로 맞지는 않았습니다. 강효훈이 전진에 나옵니다. 여기서 끌어내고 있는 안산 역습 찬스입니다. 왼발로 때려봅니다. 골키퍼 정면. 주승민이 여유있게 잡아냅니다.
김태영의 왼발 슈팅이 있었습니다. 수비가 달려나오지 않자 자신감 있게 왼발로 때려봤던 김태영. 김흥렬 계속 문화 혼전 상황입니다. 그대로 먼저 걷어내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오른발로 올려받고 이 공이 제대로 커트를 해내지 못하면서 공격 찬스가 왔는데 여기서도 살리지 못하고 찬스를 가져갑니다. 왼쪽 측면 돌파하고 있는 제주. 오른쪽에 최병욱이 손을 들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오른쪽을 연결합니다. 김대환의 오른발 살짝 빗나갑니다. 김대환이 바디 페인팅으로 몸을 흔든 후에 슈팅을 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아크 정면에서 페이크를 주고 오른발로 때려보지만 이 공이 살짝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김대환 앞쪽으로 길게 붙여봅니다. 중앙에서 밀어내고 있는 안상 그리너스. 임동민이 공을 쫓아가면서 수비를 해냅니다. 주심이슬과 함께 전반전 끝이 났습니다. 전반전은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경기 안산 크리너스 유스팀을 상대로 2대0으로 앞선 채 전반전. 주심이슬과 함께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 고등학교 축구대회 경기 안산 크리너스 유스팀과 제주 유스팀의 후반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 화면 왼쪽에 경산. 강효훈이 중앙으로. 김대환이 계속 들어갑니다. 김대환 오른발로 낮게 깔린 크로스 그대로 들어갑니다. 최병욱이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3대0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의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는 최병욱. 오늘 경기 본인의 두 번째 골, 그리고 팀에는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면서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이제 낮게 깔린 크로스를 그대로 이어받은 최병욱 선수가 본인 두 번째 골, 팀에는 세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전반에 두 골, 후반전에 한 골, 이제는 3대0으로 앞서 나가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 김대환 선수가 측면 돌파, 이 공이 제대로 수비가 커트해내지 못하면서 그대로 최병욱 선수의 오른발에 걸리고 맙니다. 강효원 선수가 밀어준 공을 김대환 선수가 측면 돌파를 했었고요. 여기서 오른발로 연결한 공이 최병욱 선수가 가볍게 오른발로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3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경합이었는데 오재민이 발로 걷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제주의 찬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대환 오른발로 때려봅니다. 들어갑니다. 김대환의 네 번째 골.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이제 4점차 4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 놓고 벤치로 달려가고 있는 김대환. 감독과 코치진의 품에 안겨봅니다. 김대환 선수가 팀의 네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뭐 개인 역량으로 만들어낸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권유민 선수가 끊어냈고 내줬고 김대환 선수가 수비 한 명을 두고 오른발로 때려봤습니다. 권유민 그리고 김대환. 김대환의 오른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왼쪽 구석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골을 넣고 벤치로 달려가고 있는 김대환 선수. 감독과 코치진에게 안겨봅니다. 이제는 그라운드를 밟고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연결하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 빙글 돌아서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른발로 올려보는 건 그대로 들어갑니다. 김진호의 다섯 번째 골. 이제는 5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낮게 깔린 크로스를 그대로 침착하게 집어넣고 있는 김진호. 김진호 선수가 교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팀의 다섯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압박을 잘 해냈고 김대환 선수가 탈압박 이후에 측면 돌파, 그리고 여기서 오른발로 올려준 공을
김진호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반에 두 골, 후반에 세 골. 이제는 5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입니다.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경기 안산 그리너스를 상대로 5대0으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 왼발로 올려본 건 그대로 머리 들어갑니다. 경기 안산 그리너스의 추격골. 이제 4점 차로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넉 점 차로 줄여나가고 있는 경기 안산 그리너스의 추격의 헤딩골. 이제 스코어 5대1이 됩니다. 여기서 왼발로 올린 공을 그대로 헤딩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김태형 선수의 골인데요. 김태형 선수가 추격 소유하고 있는 이민호 오른발로 바로 올려봅니다만 뒤쪽으로 연결됩니다. 그대로 오른발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추격하고 있는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 이제는 석점차로 쫓아갑니다. 이렇게 스코어 5대2가 됩니다. 지금 그냥 한번 길게 올렸는데 이 공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연결이 됐고 오른발로 때려놓고 있는 정주형 팀의 두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드리블하고 있는 제주 이재모가 계속해서 돌파를 해봤습니다. 최병욱 내중공 그대로 왼발로 때려보지만 머리 아직까지 경합 상황 커트해내고 있는 제주 계속 밀고 올라갑니다. 최병욱 접어두고 최병욱 오른발 때려보지만 수비가 중앙에서 왼쪽으로 연결하고 있는 김태영 왼쪽에서 한번 접어두고 중앙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대로 오른발 골키퍼 정면으로 날아갑니다. 주심이슬과 함께 경기 끝이 났습니다. 치열했던 제43회 대한축구협회 장배 전국고등학교축구대회 진부면민체육공원 비구장에서 펼쳐진 경기 안산 그리너스 유스팀과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의 맞대결 제주 유나이티드 유스팀이 5대2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